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다시 도입합니다. 확진자 증가세에 따른 조치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오늘로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의 상황을 되돌아봅니다. 겨울 폭풍 영향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LA 한인타운 10지구 단일화 시대가 주는 의미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다시 도입합니다. 확진자 증가세에 따른 것인데 앞으로 한 달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주 전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크 갈리 주 보건국장은 이번 명령으로 그간 실내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지 않던 카운티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정이 없던 전체 50% 상당의 카운티가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주 보건국은 이번 정책이 도입된 배경에 대해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주 전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47%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14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준인데 백신 접종이 낮은 지역의 경우 감염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환자도 늘어 병실 수용 능력의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는 카운티도 많습니다. 주 보건국 집계 결과 리버사이드와 샌버난디노, 센트럴밸리와 샌호아킨밸리 카운티에 소재한 병원들은 이미 환자 수용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지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정책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억제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의무화 기간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오늘로 정확히 1년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만 나오면 팬데믹 사태가 끝날 것이라 여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 1년간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그럼에도 백신 접종이 가장 확실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아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미국 내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9개월 하루 만에 미국 내 첫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Day mark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a very dark and painful history. 그로부터 1년, 오늘까지도 코로나19 대유행은 진행 중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예상보다 더뎠던 백신 접종 속도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백신 완전 접종 인구는 2억 100만 명, 전체 인구의 61% 수준으로 집단 면역 기준으로 세웠던 접종률 70%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연이어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국제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4종의 우려 변이 외에도 지금까지 이름이 붙여진 변이만 14종을 넘습니다. 백신 접종이 더디게 이뤄지다 보니 부스터까지 포함해 접종률 70%를 넘긴 뉴욕주마저도 지금은 다시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So to avoid that situation, I today am announcing that we are enacting a statewide indoor mask mandate. 청소년과 어린이 백신이 늦게 나온 점, 전 세계 백신 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집단 면역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 것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가장 확실한 대안은 여전히 백신입니다. 백신은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가벼운 증상에 그치게 해 중증 환자를 줄이고 치명률을 낮춰주기 때문에 현재 우려되는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Individuals who are unvaccinated are 12 times more likely to be hospitalized with COVID and 13 times more likely to die from COVID as somebody who is fully vaccinated. So a significant level of protection.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맞는 두 번째 겨울. 곳곳에서 재확산 조짐이 수치로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각 주의 보건당국은 오늘 백신 접종 1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간절히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시의 새로운 백신 의무화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5살 이상 아동들 모두 실내 공공장소 입장을 위해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어린이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따라 바로 오늘부터 뉴욕시의 5세부터 12세의 아동들은 실내 공공장소 입장 시 최소 1회의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조치는 실내 식당, 공연장, 영화관, 경기장, 학교 등 모든 실내 장소에 적용됩니다. 시민들은 이번 어린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해 지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Part of the reason we chose to come to New York is because of those vaccination requirements. 하지만 해당 조치가 이번 연말 뉴욕의 관광 산업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 발표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실내 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이 어제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제 뉴욕주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실내 사업장에서는 모든 직원들과 고객들이 항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브루스 블레이크맨 차기 나소 카운티 행정관은 내년 자신의 임기가 시작되면 나소 카운티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We also have to use common sense. We have to look at collateral damage and we have to listen to business owners and basically by and large my decision has been very popular with business owners. 한편 지난 6일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아동 백신 의무화 정책과 함께 27일부로 민간 기업의 직원들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기업 대상으로 백신을 의무화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발표에는 27일부로 12세 이상일 경우 실내 장소 입장 시 2회까지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연말을 맞아 온라인 쇼핑에 나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난 만큼 가정으로 배달되는 소포를 노리는 절도 범죄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소포 절도 범죄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72건에 불과했던 소포 절도 범죄는 지난 2019년 43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88건을 기록했습니다. 3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팬데믹 사태 여파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쇼핑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7.9%가량 온라인 구매가 늘어날 전망인데 소포 절도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경찰국은 연말 소포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배송지 선정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낮 시간대 사람이 없는 주택으로 배송을 보내는 것을 삼가해야 하며 사무실 등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곳으로 배송을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단독주택은 별도의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 도난 예방에 나서는 것이 안전하며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의 경우 보안 설비가 있는 소포함으로 배송지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존은 지역마다 아마존 락커와 같은 소포 보관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락커로 상품을 배송하는 것도 소포 절도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서부 지역에 불어닥친 겨울 폭풍 영향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었던 지역은 진흙으로 인한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지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 폭풍우가 내리면서 곳곳에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북가주를 강타한 겨울 폭풍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LA 다운타운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까지 LA 다운타운에는 이미 1.34인치의 비가 내려 1888년에 있었던 1일 강우량 0.96인치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LA 인근의 산불 피해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리면서 진흙으로 인한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말리부를 비롯한 해안가 지역은 신호등 고장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빚어졌고 이스트 LA와 웨스트우드, 스튜디오시티 등 일부 지역은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가주 지역의 샌프란시스코는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베이브리지에 강풍주의보를 내리고 인근 지역에 트레일러와 같은 대형 차량들의 통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남쪽 지역인 빅서 인근에도 폭풍우가 몰리면서 일본 하이웨이 40마일 구간이 오늘까지 폐쇄됐습니다. 지난해 돌란 화재로 피해를 입은 몬터레이 카운티 지역은 비로 인한 잔해물로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타바바라 역시 엘리살 산불이 휩쓸고 간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풍이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퍼시픽 게스앤 컴퍼니는 해당 지역의 정전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풍우는 오늘 밤을 기점으로 서서히 수그러들며 오는 주말에는 화창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승원입니다.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최종안이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받아 확정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LA 한인타운 10지구 단일화 시대가 주는 의미에 대해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발효될 LA시 선거구 재조정 최종안에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한인사회 숙원인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발효됐습니다. 그동안 한인타운은 10지구와 4지구, 13지구, 1지구로 4등분 되어 있었습니다. 선거구가 4개로 나눠지면서 시의원들은 한인사회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LA 한인타운 선거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지역구로 단일화되면서 벌써부터 태스크포스가 마련돼 노숙자 관련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예전에는 4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큰 이제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4개의 사무실에서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딜레이가 많이 됐었는데요. 일단 하나로 이제 단일화가 되어서 앞으로는 이제 뭐 남아있는 프로젝트가 더욱더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한인타운 선거구가 단일화되면서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10지구를 대표할 아시아계 시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10지구 내 유권자 비율은 아시안 17.5%, 흑인 32%, 백인 16%, 라티노 32.6%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안 유권자 비율은 기존 3.1%에서 6배 가까이 늘었고 흑인 비율은 10%포인트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 한인 유권자 투표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타인종 퍼센티지가 많이 이제 다운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더욱더 이제 정치에 큰 관심을 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내년 중간 선거에서 더 높은 투표율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는 선거구 단일화로 내년 LA 정치권에서 한인 사회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이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미디어를 초청하는 행사를 갖고 내년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역대 최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지난 1일까지 모두 65만 2천여 대의 차량을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 대 이상 판매량을 늘렸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내년도 비전을 제시하는 미디어 초청 행사를 열고 전기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아는 EV6 전기차 모델 출시를 기점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사업으로 체질을 전환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모두 11대의 전기차 라인업이 완성되는데 글로벌 시장 점유율 6.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지금은 전체 라인업의 50%가량이 SUV 모델이지만 내년에는 이를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한편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반도체 부족 사태로 차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년에 생산량을 늘려 소비자들에게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